입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중소기업의 40인 취급 TV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32인치 대 중소기업 TV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TV는 AS 등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불량 걸려서 불합리한 사후 처리 등 문살집 뿌려지는 후기도 보이긴 하는데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쵸? 대신 싸잖아요. 순위는 고성능이나 가격 순위가 아니라 세일 폭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선별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 TCL HD LED TV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TV입니다. 사실 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가전은 밥솥과 세톡박스예요. 냉장고야 음식이 상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켜두긴 하죠. 그런데 TV 자체에 안드로이드가 내장돼 있으면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시청할 때 세톡을 안 켜도 되니까 전기도 절약되겠죠. 이 제품은 무결점 정책으로 단 하나의 불량 화소만 있어도 교환 대상이에요. 크롬캐스트 내장으로 스마트폰 미러링도 쉽겠고요. 구글 어시스턴트로 음성인식 또한 편리합니다. 풀HD에 못 미치는 HD급의 TV지만 서브 TV로는 괜찮아 보이네요. 9위 유맥스 HD DLED TV 지난 40인치급 TV를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맥스의 3일 AS는 중소기업 AS치고 파격적으로까지 보입니다. 고장 접수 시 소비자가 센터까지 들고 가거나 택배로 보낼 필요 없이 서비스 기사가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드린다네요.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만 실시하지만 2022년 상반기에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지역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의 패널은 LG의 IPS 패널을 사용했고요. 역시 무결점 정책으로 불량 화소가 하나라도 발견 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 좋은데 안드로이드는 미탑재 제품이고요. 해상도는 HD급으로 LG 패널의 제품이면서 저렴한 게 장점이네요. 8위 에이펙스 HD LED TV 이 제품도 HD급의 TV이고요. 패널은 HKC, BOE, 샤프 패널을 사용한다는데 아마 이 셋 중에 랜덤일 거예요. 게다가 패널 제조사는 LG나 삼성 아니면 다 그놈이 그놈이죠 뭐. 스펙은 타 제품 대비 특별할 건 없어 보여요. 입력 단자는 RF, HDMI, AV, 컴포넌트, USB 2.0, 기서브를 제공한다는데 상세 페이지 사진에는 기서브가 아니라 VGA가 달려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양한 입력 단자를 지원하는 만큼 구형 기기를 갖고 계신다면 계속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렴한 가격에 기본만 하는 TV 같은데 가성비로 접근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7위 스마트뷰 HD LED TV 이 제품도 좀 전 소개해드린 8위 제품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비슷한 스펙의 제품인데요. 단 하나 다른 점은 8위 제품 대비 응답 속도가 6.5로 오히려 더 느리네요. 크기, 패널, 입력 단자 등등 가격까지 1,000원 차이인데요. 판매량이 앞서서 순위에 넣긴 했지만 그냥 8위 제품이 나아 보이는데 패스하겠습니다. 6위 폴라로이드 HD LED 81cm TV CP3200H 은근히 TV 시장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폴라로이드의 TV입니다. 과거 즉석 카메라의 대명사로 불리던 브랜드인 만큼 뭔가 컬러만큼은 신경 써서 뽑아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제품도 무결점 정책으로 불량 화소가 한 개라도 발견 시 교환 대상이 되고요. 패널은 제조사명은 나와있질 않지만 IPS 패널이라니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응답 속도가 8이라 조금 아쉽네요. 소형 TV답게 구형 기기도 연결할 수 있는 입력 단자들도 지원하고요. 그 외에는 기본에 충실한 TV입니다. 5위 ENTV HD DLED TV 이 제품은 삼성의 VA 패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삼성 패널을 사용한 것까진 좋은데 그 외적인 면에선 지금까지 소개한 TV에서 좋아 보이는 게 별로 없네요. 뭐 좀 좋은 말 좀 써주려고 해도 다른 제품 대비 삼성 패널 외에 더 나은 점은 안 보이네요. 4위 넥스 81cm LED TV 무결점 HKC 패널을 사용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무결점 제품으로 불량 화소가 한 개라도 발견 시 교환이 가능해요. 입력 단자도 다른 제품처럼 다양한 단자를 제공해서 구형 기기들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TV 하단 로고 밑에 푸른빛은 은근히 신경 쓰이겠어요. 게다가 저렴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제 이런 램프형 전원 램프는 없앨 때 안 됐나 싶습니다. 3위 유맥스 FHD DLED TV
V제품에 설명했듯이 유맥스 제품은 중소기업 제조사치고 수도권 출장 AS 서비스로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제품도 무결점 정책으로 불량 화소 한 개라도 발견 시 교환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들이 거의 HD급 해상도였는데요. 이 제품은 FHD의 상도로 더 고해상도의 화질로 감상이 가능하겠네요. 뿐만 아니라 PC와 연결해도 어색하지 않은 해상도 비율로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응답 속도가 8.5ms로서 PC 모니터처럼 쾌적한 반응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가격 및 PC와 TV 사이 사용 범위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위 프리즘 FHD LED TV. 이 제품은 무결점 정책의 TV는 아니에요. 불량 화소는 3개월 이내 6개 이상이 발견돼야 교환이 가능하고요. 뽑기운이 없으시거나 민감한 성격이시라면 무결점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낫겠어요. 이 제품도 FHD 해상도의 TV로서 6ms의 응답 속도는 준수해 보입니다. 하지만 딱 기본만 하는 TV로서 무결점 같은 거 신경 안 쓰신다면 FHD 해상도로 가격은 괜찮아 보여요. 1위 프리즘 HD LED TV. 2위 제품과 같은 제조사의 TV이지만 이 제품은 HD급의 제품입니다. 두 제품이 해상도 차이면서 가격은 3만원 조금 넘게 차이나는데요. TV로만 사용하실 것 같으면 두 제품 중 어느 제품을 구매하시든 상관없지만 PC와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두 번 제품이 나으실 거예요. 그 외엔 이 제품도 기본만 하는 TV입니다. 베스트 3위 유맥스 FHD DLED TV. 지금까지 10개의 제품을 소개하며 저도 생소한 제품들이었는데요. 살펴보니 제품들이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응답 속도가 8.5ms로 살짝 아쉽긴 하지만 FHD이면서 무결점 정책이 마음에 들었고요. 특히 타 제품이 HD급인 반면 이 제품은 FHD라 PC와 연결해도 어색함이 없겠어요. 많은 분들이 PC를 사용하실 때 FHD로 사용하실 텐데요. HD급에서 PC와 연결하게 되면 기존에 보던 해상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글씨도 너무 커지고 창도 너무 커지죠. 사람들은 TV든 모니터든 화면만 커지면 됐지 해상도를 상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볼 때 좌측에 메뉴가 있고 우측으로 영상들이 소개돼 있죠. 이 우측에 영상들이 FHD일 때 가로 4개 세로 4개가 펼쳐져 있다면 HD에선 가로 3개 세로 3개가 펼쳐지는 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나마 같은 사이즈의 화면에서 창을 더 넓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PC와 연결 안 하시고 그냥 TV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렴한 제품 아무거나 구입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오늘도 10개 제품을 뽑아봤는데요. 직접 상품평 및 상세 정보 확인하셔서 입맛에 맞는 구매하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